12월 이벤트로 이런 종목들 무료 체험할 때 같이 들을 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의 TV입니다. 네, 하나 마이크론이고요. 오늘 주가는 0.17, 캔들은 빨간불입니다. 개파락이 대부분의 종목들에서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개파락 만들고 좀 반등턴을 보여주고 끝냈는데, 오늘 뭐 다른 거는 둘째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연기금, 이 6만주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 물론 앞에 6만주를 매수하고 그 뒤에 딱히 포지션을 안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지금 하단으로 29,000원, 그 다음에 상단으로 3만원, 여기에 지금 막혀 있습니다. 물론 이 캔들 아래까지 계속적으로 뭐 내려가거나 액션을 크게 주거나 그러진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지루한 구간이긴 합니다만, 오늘 오후장에 HPSP 이런 애들 움직였죠. 네, 반도체 애들이 살짝 꿈틀하면서 장이 끝나기도 했고, 그리고 양도세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컸어요, 채권주 애들이. 근데 거기에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응답을 안 해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도체가 한번 좀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내일 만약에 장중에 3만원을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생각보다 조금 더 탄력을 보여줄 것 같고요. 결국 HBM 애들도 양도세에 굉장히 민감한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캔들이 나왔던 날을 보면은 그 이슈들이 좀 나아졌던 그런 날이거든요. 2차전지 뿐만이 아니라 의외로 얘도 양도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그대로 그냥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라인은 여전히 좀 막혀있긴 하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캔들을 위로 뽑아낸다, 그러면 이거는 추세가 다시 한번 돌아져 나간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코멘트를 드린 거고, 만약에 내일 3만원을 뚫지 못하고 또 이런 식의 캔들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윗꼬리가 달리는 캔들이 만들어진다, 네, 그럴 확률도 있거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종가 기준으로 3만원 라인을 넘기느냐 넘기지 못하느냐예요. 이게 장중에 움직이는 가격이랑 종가 기준의 가격이랑은 의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섣부르게 대응하지 말라고 코멘트를 드린 거고, 그리고 오늘처럼 29,000원이 이탈이 돼도 결국 잠깐 이탈하는 거랑 이게 종가 기준으로 가격 라인을 끌어올려 놓은 거랑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만 볼 때 여전히 같은 관점으로 보긴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데이터가 긍정적인 부분들이 그래도 이전이랑은 다르게, 최근에 이거래일이죠, 금토 필요 없다고 했고 외국인들 다 매도했고, 근데 오늘 외국인들 매수 전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들이 한번 다 팔만치 팔았나? 그럼 이때 연기금이랑 외국인들이 한 번만 같이 매수해줘도 3만원 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알게 모르게 반도체에서 강세를 가져온 종목들이 꽤 있긴 했거든요. 뭐 시장은 여전히 2차전지를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지만,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야죠. 반도체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강세를 좀 이렇게 이점이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결국 2차전지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올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뭔가 올려주려고 하면은 꼬시고, 올려주려고 하면은 꼬시고, 이런 패턴들이 많아가지고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조금 더 유리한 게 우리나라 시장이긴 하거든요. 다시 한번 오늘의 그 양도세 실망감을 반도체 애들이 이용을 할지, 그게 내일 이제 양봉을 보여주면은 어느 정도 그 의도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내일 캔들은 좀 잘 지켜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대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마이크론의 오늘 캔들은 작지만 굉장히 좀 많은 의미가, 평상시보다는 많은 의미가 있지 않나. 개인 매수가 조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키움 쪽에 매수가 찍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전이랑 다르죠. 연기금이 빨간불을 보여주니까 캔들을 그냥 빨간색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 네, 요거 결국 하나 마이크로는 누가 제일 중요하다? 기관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요거 파란색 링크 누르시고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에 하나 마이크론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 12월 이벤트로 또 저희 회원분들 매매하는 테마의 대장주들, 또 시장의 주도주들 이런 거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받으셔서 매매 알차게 하고 수익도 좀 알차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